아, 그냥 이 두 분의 연인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저기 우리 영애 씨만, 우리 김현숙 씨만 또 단독 촬영을 좀 진행을 할게요. 산호 씨 잠깐만 이동해 주시고요. 네, 쿨한 여인이십니다. 자, 하고 이제 7년차 넘어갑니다. 벌써 시즌 10입니다. 시즌 10. 그동안 사랑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진짜 큰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신 우리 기자분들에게도 큰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이번 시즌 10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행복한 시즌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이번에 우리 딸이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 있죠. 식장에 들어가 봐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올해 행복한 시즌 10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 정다혜 씨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가족, 회사 동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애 씨, 산호 씨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다혜입니다. 20대 초반에 시작을 해서 20대 중반이라고 우기고 지금 후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남편이 생기니까 이번 시즌에 남편이 도망갔어요. 새로운 남자를 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독수 공방을 해야 될지는 자, 작가 언니들 소개 잘 가겠습니다. 멋진 남자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애 씨가 잠시 막장 담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뉴페이스들이죠. 우리 안재민 씨, 김동범 씨 각자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재민입니다. 네,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에 합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정말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도록 혁규형의 빈자리를 확실히 메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막대 10에 새롭게 인사드리는 김동범이라고 하고요. 최장수 프로그램인 만큼 작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직장 동료들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장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영관입니다. 이렇게 바쁜 선거철에 카메라 기자분들 많이 빼오신다고 우리 연예부 기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저희 막대먹은 영애 씨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윤서현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서현입니다. 저 극중 그 지원이가 없어서 아쉽기도 하지만요. 한쪽으로 또 홀가분하게 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구속하고 단속을 하잖아요. 저 이제 허가받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실컷 놀아보게요. 재밌겠죠? 예. 만끽하겠습니다. 아, 우리 너무 다들 솔직하셔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우리 정지순 씨,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복권에 당첨됐던 정지순입니다. 그 전까지 없는 자의 찌질함을 보여줬다면 지금부터는 있는 사람도 찌질할 수 있구나를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심진보 씨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잠별치 역할을 맡은 심진보입니다. 아, 네. 아, 제가 특별히 다이어트한 건 아니고요. 원래 아직까지 마르고 있고요. 네, 회사에서 네, 새로 들어오신 분과 또 하연주 우리 선배님과 정지수님 과장님이랑 같이 또 네, 시즌 10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고요. 이끄진 않고요. 잘 껴서 네. 네, 회사 식구들과 함께 열심히 잘 재밌게 여러분 다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또 뉴페이스죠. 우리 하연주 씨도 소감과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막장 오는 시즌 10에 참여하게 된 하연주입니다. 신입사원이긴 한데요. 나름 경력사원이라서 약간 진보 오빠랑 약간 라이벌이기도 하고요. 네, TVN 간판 네, TVN 간판 드라마인 만큼 되게 부담이 큰데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팀에도 하연주 씨 같은 신입사원이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김상호 씨. 네, 저기 네. 저도 마이크 한번 다시 잡아볼게요. 저 몇 개 안 터지는구나. 너 해라.
네. 아, 예. 이제 어느덧 영애 씨와 함께 트러블 메이커까지 쓰게 된 김사람입니다. 네. 항상 시즌 때마다 얘기하는데 영애의 마지막 남자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언젠가는 이제 떠날지도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영애와 그 닭살 애정 행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애 씨, 김현숙 씨. 네. 뭐 방금 김산호 씨가 말을 했지만 저랑 사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쪽에서 저랑 사귀는 순간부터 이제 수명이 줄어가는 거거든요. 저랑 헤어지면 이제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어떻게든 끈질기게 잘 사귀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시즌 10까지 오는 동안. 정말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덕분이었다고 정말 식상한 얘기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개인적으로도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너무 그런 역사를 만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너무 저희로서도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또 함께 늘 이렇게 좋은 기사와 응원해주신 기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애씨 팀들의 그 근속 연수가 저희 TVN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의 근속 연수보다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그 PD들도 많이 왔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현숙씨가 아마 TVN 가장 최고참 그 사원이 됐습니다. 저희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우리 영애씨 가족분들에게 저희 TVN의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사원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식을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로 김현숙 씨께 저희 CJ에는 명예 사원증을. 오늘 저희가 뭐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번 독해지고 매번 강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즌 10이 되니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민망한 형태가 됐는데 10에서는 사실은 시즌 원의 어떤 그런 느낌, 스토리, 그리고 어떤 리얼함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공감대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텐 같은 경우는 나인까지 이어왔던 여러 가지 스토리, 그 사무실의 진상과 그 현숙의 어떤 그 후련함과 그리고 정말 행복한 모습의 어떤 시즌의 마무리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마무리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바람은 꾸준히 행복한 이번 시즌의 전반적인 어떤 막대먹은 영애 씨를 정리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의 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들이라서 좀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거의 뭐 산호가 독립하게 되면서 거의 세미 동거까지 가는 예 그런 내용들도 있고 보셨다시피. 아까 후레쉬 많이 터지대요. 그 여자 예 신입사원도 저보다 훨씬 많이 터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자 신입사원하고 예 집으로 들어오는 이제 혁규가 돈 벌러 중국으로 가면서 새로운 이제 집에 사촌 동생이 유학을 오게 되고 사촌 동생이 또 친구. 아 제가 3회까지 대본을 봤는데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여자 네. 예 재밌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영애도 또 팀장으로 승진을 했고 아 그런가요? 예, 예. 뭐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펼쳐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하게 그 인생이 그렇게까지 처참하진 않았는데 그런 그 내용들을 좀 많이 찍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뭐 한 2, 3주 후에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는 일들도 막 생기고요. 그래서 진짜 무섭더라고요. 내 인생이 진짜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예전에도 숱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영애로서 이제 예전에 처음 시즌을 시작할 때는 아 이 친구를 연기를 내가 열심히 잘 해봐야겠다 감정 이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그냥 그 나름 그 인물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아무래도 오랜 시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동건 과장이랑 파혼 당했을 때는 실제로 간 수치가 그 정상인이 3, 40인데 1999까지 진짜 올라가서 무슨 노래 제목도 아니고요. 1999까지 올라가는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뭐 끝나는 시즌마다 이제 그 텀이 있는데 있어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남자는 제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한 두 시즌에서 세 시즌 되면 이제 영애가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는데 저는 옆에 친구로 남아있다가 이렇게 마지막에는 영애랑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 이런 캐릭터로 남아서 저는 기분이 매우 좋고요. 아 그리고 시즌 10에 대한 의미는 영애에 대한 의미는 제가 좀 영애가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개인적인 마음에서 산호의 마음도 그렇고 이제 드라마를 하면서 또 지켜보면서 시청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영애가 이제는 좀 상처받지 않고 좀 행복한 결말로 영애가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시즌 6였나 7였나 그때 이제 뵀었는데 그때 이제 언제까지 시리즈를 하실 수 있겠냐 여쭤봤더니 일단 10은 가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10이 왔어요.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하실 수 있으시겠는지 그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하면 기자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근데 뭐 많이 진짜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고요. 진짜로 네, 많이 안 올랐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오랫동안 같이 사실 이제 시즌을 계속 이어오기까지는 말씀처럼 그 최소한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출자와 또 연출진들 그리고 배우들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작가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바뀌었다고는 했지만 시즌 10까지 오면서까지 다른 드라마에 비해서는 거의 변동은 많이 없었어요. 예, 한두 번 정도 그랬었는데 거의 또 하셨던 분들 좀 현아 씨가 너무너무 섹시하고 몸매도 너무 이쁘고 당연히 춤도 너무 잘 춰요. 근데 좀 제가 그래도 나이 면에서나 이렇게 좀 골반 크기나 어떤 골반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농염하지 않나 좀 더 농익지 않았나 예 그거밖에는 없네요. 또 뭐 나이 뭐 이런 거 예 원숭미 그렇게 봐주셨다면 감사하네요. 김산호 씨가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어떤 부분이 더 현아 씨보다 나았던 것 같으세요? 일단 표정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춤이 좀 섹시하면서 되게 격하게 되게 격한.